이어서는요, 바람직한 부동산 관련 세제 방향에 대해서 알아볼 시간입니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의 회장님을 모시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소개받은 오문성입니다. 한양여자대학에 있고요.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그 부동산 관련된 세제에 대해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이제 부동산 관련 세제를 이제 얘기할 때마다 처음에 이제 생각이 드는 게, 우리 정부가 이 부동산 그 가격에 대해서 어느 정도 높아지면 높다고 생각하고 어느 정도 낮아지면 받치려고 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박근혜 정부 때는 집값이 너무 떨어졌다고 해서 집값, 그 주택가격을 받치기 위해서 금융도 풀고 조세도 풀고 막 그랬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와서 이제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했다고 이제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번 현 정부가 굉장히 많은 수의 20몇 회, 27회인가 뭐 그런 굉장히 많은 횟수의 부동산 정책을 한번 구사해봤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특별한 그 어떤 자기가 바랬던 소기의 목적은 달성하지 못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항상 우리 정부는 높든 낮든 규제를 하려고 하는 일단은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이 조세라는 걸 통해서 부동산 가격을 움직이려고 하는 생각을 아주 굳게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보유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세 가지를 다 건드렸는데요. 우리나라 세법이 전통적으로는 양도소득세를 가지고 계속 통제를 해왔었죠. 그래서 양도소득세의 세율이 굉장히 그 복잡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주 기간, 그리고 어떤 뭐 그 우리가 등기를 했다 안 했다 이런 거 가지고 굉장히 그 규제가 컸던데요. 이 부동산 관련 세제라고 하면은 이제 일단은 제가 첫 번째 생각은 세제 가지고 부동산 가격을 절대로 완전하게 잡을 수는 없다는 거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자, 부동산 관련 세제는 우리가 이제 취득세, 그 다음에 보유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를 우리가 보유세라고 하고, 양도소득세, 이렇게가 이제 대표적인 우리 부동산 관련 세제입니다. 이 중에서 전통적으로 써왔던 것은 양도소득세였고, 최근에 와서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강력하게 쓰고 있고, 뭐 지금 실은 종합부동산세죠. 그리고 취득세 같은 경우는 최근에 또 한번 그 12%의 그 취득세 세율을 한번 적용했어요. 다주택자이긴 하지만. 그래서 저는 결국은 그 이 보유세,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이 보유세 같은 경우는 정말은 이 보유세를 부담하는 사람이 좀 너무 부담스럽지 않다고 생각할 정도의 보유세를 부과해야 되는데, 현 정부의 가장 큰 그 어찌 보면 지금 현재의 문제는 보유세가 너무 무겁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신문들을 봐서 아시겠지만, 제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진 않았지만, 작년에 2,600만 원 정도 냈던 사람이 이번에는 뭐 6천만 원을 내고, 작년에 얼마 냈던 사람이 얼마를 내고, 그 계속 그 신문에 나오더라고요. 그 제가 그걸 보면서 정말은 몇 천만 원의 세금이라고 하는 게 자기가 주택을 뭐 두 채 들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어떤 세금을 부담하기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보면 그 취득세 12%, 취득세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이걸 가지고 부동산 가격 안정에 어떤 그 영향을 주려고 하는 세목 자체가 전혀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취득세 같은 경우에 현재 지금 그 도입되어 있는 것이 문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문제입니다. 1세대 1주택에 대한 문제는 우리 세법이 지금까지 굉장히 1세대 1주택은 그래도 보호를 해왔었습니다. 1세대 1주택에 대한 보호라고 하는 것은 그 보호를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1세대 2주택자들이
이 부동산 가격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보기 힘들고요. 또 하나는 1세대 1주택인 경우에 만약에 그 양도소득세를 중과를 해버리면 어떤 그 세금을 내고 나서 나머지 자금을 가지고 대체 취득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1세대 2주택을 계속적으로 그 우리가 보호해왔던 거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그 종합부동산세인데요. 종합부동산세는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태어나지 않아야 될 세목이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왜 태어나지 않아야 될 세목이냐면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는 가세 대상이 완전히 동일합니다. 완전히 동일하고 다만 다른 것은 종부세의 가세 대상은 가격이 일정 가액 이상이라고 하는 거 하나하고 두 번째는 재산세 같은 경우는 물건별로 가세를 하는데 이 지금 종부세 같은 경우는 합산을 하는 거 이게 지금 다른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보면은 우리가 재산세에도 누진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정책적 목적으로 고가의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로 누진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은 이 재산세를 들여왔죠. 아니 종부세를. 이 종부세를 들여오다 보니까 재산세 종부세가 둘이가 완전히 가세 대상이 통일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중과세 조정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세법에서의 이중과세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은 불가피하게 이중과세가 된 경우 이 경우에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것이지 이렇게 이중과세가 될 것을 미리 다 알면서 만들어놓고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것은 실은 잘못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근본적인 그 종합부동산세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동일한 가세 대상에 대해서 충북가세하는 것이다. 재산세, 종부세가. 그래서 종부세는 초기에도 너무 그 부담이 커가지고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2005년도에 도입된 종부세가 실제로는 부담이 너무 크다 보니까 조세 저항이 심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실제 위헌 판결 난 부분은 부부 합산이 위헌 판결 났고 나중에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고 하는 비율을 도입을 해가지고 1보다 작은 비율을 이걸 가지고 세금을 줄여가지고 우리가 징수했던 세액 중에 많은 부분을 돌려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그때 이제 돌려주고 할 때 이 문제가 실은 그 종부세가 이제 그런 상태에서 쭉 있다가 그 이후에는 잠잠했었죠. 그러면서 이 현 정부 들어서 이게 지금 처음에는 역할을 못하고 있어서 이게 지금 없어지지 않겠나는 어떤 생각들을 좀 하고 있었던 차에 실제로는 종부세가 굉장히 크게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종부세를 들여올 때 여기 보면 제가 이제 여기 7페이지에 이제 적어놓은 것이 종부세라고 하는 것이 종부세 폐지를 얘기하면 어떤 부분이 있냐면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반대를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종부세 같은 경우는 국세로 거두면서도 100% 전부 지방으로 내려가죠. 내려가다 보니까 실제는 이게 지방세적인 성격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국세하고 지방세는 어떻게 생각하면 얘는 국세로 정하고 얘는 지방세로 정해야 되겠다 이렇게 정하면 그뿐이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실은 세법을 전공을 하거나 이쪽에 있는 법률을 다투는 학자들은 지방세와 국세에 대한 성격이 아예 달라요. 그래서 아주 예외적인 경우는 국세로 놔둬도 되고 뭐 지방세로 놔둬도 될 수 있는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세금은 국세하고 지방세를 나누게 돼 있어요. 나눠서 그 성격상 나눠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미국의 세법전 우리가 그 세법에 대한 그 기본적인 로직 같은 걸 설명하는 책들을 보면 그 우리 그 연방세하고 그 스테이트 택스하고를 나누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재산세 같은 성격은 지방세의 성격이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현재 종부세를 국세로 해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방교부세에서 100%를 다 내려보내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이중과세를 이게 조정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만들지 않아야 될 세목을 만들어 놓고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뭐 이런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때 이제 하나 이제 저희들이 좀 자세히 봐야 될 법조문이 하나 있는데요.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지금 조문이 다섯 개인가밖에 없습니다. 그중에 4조가 보면은 국세와 지방세에 대한 이중과세에 대한 조정 문제가 있고 그리고 지금 그 2조 3조가 국세 2조가 국세 3조가 지방세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2조에서 규정하는 국세 3조에서 규정하는 지방세 이거 이외에 우리가 그 이중과세 성격이 같은 걸 같이 둘 수 없다라고 하는 게 4조 규정입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그 종부세를 들여올 때 국세의 제일 마지막 그 항에 호에다가 종합부동산세라고 하는 것을 집어넣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만들었죠. 그걸 안 집어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현재 그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라고 하는 것은 성격이 완전히 동일한 이중과세이기 때문에 거기다 집어넣어야만 여기와 여기에 규정하는 걸 제외하고는 안 된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이제 우리 법리적으로 보게 되면 그 4조의 해석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성격으로 볼 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뜻인데 형식적으로만 2조에다 집어넣어놓고 종합부동산세를 새로 신설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 4조에 대한 얘기를 지금 쓰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하다 보면 어떻게 계산하냐면 공시가액에다가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고 세율을 곱하게 되어 있어요. 이 세 개를 곱한 그 마지막 결과치가 우리가 실제로 내야 될 세액이 되는데 제일 앞에 있는 공시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그 우리가 그 국세청이나 국세청이 하기에 어차피 징수대행기관이니까요. 세법을 입법하는 기구에서는 그 앞에 있는 그 공시가액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공정시장가액비율인데 이 공시가액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공시가액이라고 공시가격, 공시가액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이 부동산의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제조 물건의 가격하고 달라가지고 그 시가를 추적하기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시가라고 이게 우리가 찾아내버리면 실제로는 그 어떤 부동산의 어떤 여러 가지 성격에 따라서 시가를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한 60% 내지 70% 정도의 가격으로 밑으로 내놓고 범퍼를 그 정도 뒀던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현재 현실화라는 그 명목하에 계속 올리고 있는 건데 이 부분 올리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공정시장 가격 비율인데 제가 아까 처음에 잠깐 말씀드릴 때 이 공정시장 가격 비율의 기본적인 도입 이유는 이 공정시장 가격 비율이 1보다 작은 숫자를 도입을 해가지고 숫자를 너무 무거운 세액을 줄이자는 거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또 현실화시키겠다고 계속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세율을 올렸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세 개 보세요. A 곱하기 B 곱하기 C를 하는데 세 개의 변수를 같이 동시에 올려버렸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나오는 수치는 굉장히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큰 금액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세액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세율로 조정해야 되거든요. 세율로. 그래서 우리가 조세 법률주의인이 하는 것이 우리가 그 조세에 관련된 중요한 사항들은 우리가 법률에다 집어넣으라고 하는 거거든요.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에서 하기 때문에 대통령령이나 우리가 부령으로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세율 같은 경우는 모법에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이 그 공정시장가액 비율 이런 것들은 시행령에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가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라고 부르곤 있지만 실질적인 세율의 성격이에요. 이것도. 그래서 이것도 지금 현재 계속 모법으로 올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오고 있는 거죠. 정말은 공시가액의 문제는 이렇게 100%를 이렇게 올리겠다고 하는 이 문제보다도 우리가 각각의 어떤 주택, 아파트면 아파트, 단독주택, 상가, 우리가 꼬마 상가라고 하나요? 하여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주택 같은 경우는 굉장히 현실화에 따라 있는데 다른 어떤 단독주택이나 지금 그 조그만 그 빌딩들, 이 빌딩들은 굉장히 그 현실화율이 낮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를 맞추는 거, 이게 훨씬 중요한 문제인데 이거 지금 공시가액 비율을 계속 현실화시킨다고 올리는 것 자체가 상당히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의 개념을 제가 계속 썼고요. 종부세에 있어서 1세대 1주택, 저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얘기를 아까 잠깐 그 모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1세대 1주택에 대한 생각이 좀 많이 다르긴 해요.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많이 벌었으면 세금을 많이 내야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건데요. 그게 이제 요즘 말하는 똘똘한 한 채입니다. 똘똘한 한 채로 집이 이렇게 모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어찌 보면 조금 비난성으로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집이 세 채가 있을 때 이 중에서 가장 수익률이 좋을 것 같은 한 채를 남기는 거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거. 똘똘한 한 채. 그 똘똘한 한 채를 남겨놓고 두 채를 정리하는 거에 대해서 아 그러면 안 되지 하는 것은 이건 바보가 되라는 소리하고 똑같은 얘기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이 요즘에 최근에 나오는 그 갭 투자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갭 투자. 갭 투자를 굉장히 안 좋게 봐요. 근데 갭 투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동산에서 현재 쓰고 있는 용어이지 실제로 우리가 파이낸스에서는 레버리지 투자입니다. 그게 투자. 레버리지 투자는 투자의 기본입니다. 투자라고 하는 게 전부 자기 돈으로 하는 거 아니거든요. 남의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제가 지금 말씀드린 어떤 뭐 파이낸스의 기본적인 로직을 제가 설명하지 않더라도 지금 기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집을 사는 형태 집값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그걸 자기 돈으로 한 번에 다 못 주고 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남의 돈을 빌리 그 은행에서 돈을 빌리든지 전세 보증금을 끼든지 하는 거거든요. 이런 어떤 투자 형태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일반적인 형태라고 보이는데 여기 재산세와 종부세를 통폐합해서 재산세를 하자는 얘기는 종부세를 전 폐지하자는 얘기입니다. 종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를 넣어서 재산세의 누진계율, 누진세율 구조해서 가세하라는 얘기고요. 다른 것들은 제가 이제 여기 말한 거 종부세를 재산세로 통폐합한 이유는 만약에 이 지방자치단체 간의 균형이 깨진다 그러면 이 공동세라고 하는 구조가 있습니다. 독일에 쓰고 있는 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보면 그 강남에서 쓰고 강남 서초 송파 강남 3구에서 이 재산세를 공동세화 한 적이 있습니다. 자, 다른 것들은 제가 너무 시간이 갔다 그래서 그리고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현재 지금 종부세에 대해서 현재 기준을 올렸습니다. 11억을 올렸는데 지금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부분도 9억에서 12억으로 올리는 논의가 현재 최근에 지금 진행 중인데요. 이거 분명히 다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11억 이거 11억이 12억으로 올린다 그러는데 이 금액은 뭐 이거보다 뭐 어느 정도 적정한 선에서 이걸 올려 가지고 하고 저는 1세대 1주택 같은 경우에 이걸 꼭 종부세를 꼭 부과해야 되는지 종부세를 폐지 안 하는 전제 하에서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